프로세스와 태스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프로세스라고 함은 실행 흐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우리가 디바이스에다가 설치를 두 개를 했다라고 쳐봅시다. 1. APK와 2. APK 이렇게 두 개를 설치를 했는데, 먼저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을 가동을 하면 하나의 APK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프로세스로 동작을 합니다. 근데 이 프로세스는 리눅스 메인 스레드를 하나 가동을 시키게 되죠. 네, 이 스레드에서 예를 들어서 이 어플리케이션의 액티비티 하나로 또 서비스, 그리고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컨텐츠 프로바이더 이렇게 네 가지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었고, 얘네들이 지금 다 가동 중이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프로세스는 하나이고요. 그 메인 스레드 안에서 네 가지 컴포넌트가 다 동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서 프로세스를 분리하실 수도 있고, 또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서 스레드를 여러 개를 분리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을 구성을 하시고 동작을 하시면 하나의 어플리케이션당 하나의 프로세스, 하나의 프로세스당 하나의 메인 스레드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첫 번째 화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 여기 First Activity였는데 버튼을 눌러서 Next Activity로 넘어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Next Activity가 그 어플리케이션 안에 있는 액티버티가 아니었고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액티버티였다라고 해보죠. 그러면 개발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액티버티다라는 것을 알겠지만, 그리하여 이 어플리케이션은 다른 어플리케이션이니까 새로운 프로세스가 가동이 되는 것이고요. 그 프로세스 안에 그 메인 스레드 안에서 동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개발자가 아닙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첫 번째 화면에서 버튼을 눌러서 두 번째 화면으로 갔다. 그게 실행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실행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액티비티 1에서 액티비티 2로 갔고 액티비티 또 3로 가는구나. 이거 하나 자체가 전부 하나의 프로세스, 하나의 실행 흐름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인식하는 이런 프로세스, 즉 실행 흐름, 화면의 실행 흐름을 보고 우리가 태스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프로세스랑은 틀린 개념이죠. 그러니까 실제 프로세스는 실행 단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당 실행 단위가 구별이 된다라고 했었으니까, 여기서 지금 프로세스 이렇게 구별을 했을 때두 개의 프로세스가 뜨는 것이고요. 또 만약에 액티버티 2에서 액티버티 3로 넘어갈 때도 역시 프로세스를 나눌 수가 있거든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지만 프로세스를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프로세스 1, 프로세스 2, 프로세스 3 이렇게 프로세스가 세 개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지금 화면만 이렇게 바뀌 바뀌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용자들이 생각하는 화면의 흐름, 이걸 보고 태스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시스템에서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실행 시 하나의 리눅스 프로세스를 생성하고 또 하나의 메인 스레드를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서도 프로세스를 여러 개로 분할 가능합니다. 어떤 작업은 다른 프로세스에 존재하는 여러 액티버티들로 구성이 될수 있습니다. 화면을 대면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화면의 진행 흐름을 하나의 프로세스라고 생각합니다. 즉, 착각합니다. 그것을 태스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developer.android.com 사이트에 가보시면 태스크란 어떤 일을 수행할 때 사용자가 대면하게 되는 액티버티의 컬렉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